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과제는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고 사주 속에서 재를 보고 재가 어떤 것이 재고 또이 사주를 봤을 때이 사람은 재를 어떤 방법으로 취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제 여러분들 그 기존 명리에서는 재만을 그 재성만을 이제 우리가 재로 봐요. 재성만을 재로 보는데 이 재가 재일 때가 가장 이 적은 재예요. 적은 재. 재가 재일 때 가장 적은 재예요. 그러면 더이 재보다 더큰 재는 뭐냐? 식상입니다. 식상. 식상이 재보다 더 커요. 재보다 많은 재야. 왜 재보다 많은 재냐? 식상은 재를 생하는 원천이란 말이에요, 원천. 응? 재를 생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 원천을 잡아야 진짜를 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재보다 더큰 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식상보다 더큰 재는 또 뭐냐? 인성입니다. 인성이 왜 인성은 하나의 이 조직체를 의미해. 조직체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돈보다는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그큰 기업체, 조직체가 더큰 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더큰 재를 본다. 그래서 그럼 인성이 어떻게 때 재가 되느냐? 인성을 제압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인성을 제압을 해서 완전히 내가 취하지 못할 때. 근데 인성을 내가 완전히 제압을 해서 취하면, 만약에 인성을 취하지 못할 때인데, 못할 때는, 이때는 재로 보는 거야, 재로. 재성으로. 근데 인성을 완전히 내가 제압을 했어. 그 인성을 내가 완전히 제압을 해서 내 거로 취했어. 이럴 때는 재가 아니라 취했을 때. 인성을 취했을 때. 이때는 인성을 취했을 때는 권력이라고 봅니다. 권력. 이때는 권력. 권력. 그래서 같은 공직 생활을 하더라도 인성을 취했을 때는 권력이 있는 공직이 있어요. 권력이. 근데 인성을 내가 취하지 못하고 단지 관성만 취했을 때는 그때는 직책만 있는 거야, 직책. 그래서 관성은 직책이고, 인성은 권력이야. 그래서 관성과 인성을 다 제하면, 권력과 또 직책이 다 가는 거야, 다 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인성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인성을 완전히 제압을 못할 때는, 그 인성을, 제로 본다. 그러면 인성보다 그럼 더큰 재. 이 내려갈수록 더 크다. 인성보다 더큰 재는 뭐냐? 이 관성이 관성. 관성이 재가 되면 인성보다 더큰 재야. 그리고 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성을 하나의 조직체의 재로 보면 관을 국가 큰 국가 기관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관이 이 직제 어떤 기업체가 될 때는 관이 기업체가 될 때는 기업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 기업체가 뭉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다국적 기업 뭐 이런 식으로 기업체가 많은 아니면은 요즘 뭐 하나의 회사를 갖고 있으면 사장님 이래잖아. 그렇죠? 근데 여러 개의 그 사업체를 갖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회장이죠, 회장.
그래서 관이 제가 될 때는 회장님의 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회장님의 뭐 사무장 어떤 그룹, 그러니까 그룹의 제가 되는 거다. 관이 제가 되면 또 국가의 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인성보다는 관성이 제가 될 때 더 제가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외에도 이 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이 록. 우리가 이제 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록도 이것도 제로 본다. 그래서 록도 옛날에는 록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록봉. 옛날에 그 우리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 관직을 하면 녹봉을 주잖아요. 녹봉. 그렇죠? 녹봉이다. 그래서 이 녹도 그 큰 제가 제로 또 본다. 또 겁제도 있어요. 겁제도 또 제로 봐요. 겁제도. 겁제. 그래서 겁제가 내 편이 돼서 겁제가 나의 편이 돼서 제를 취하면 그 거부야, 거부. 겁제가 내 편이 돼가지고, 거부다. 내 편에서 제를 취하면. 또, 겁제 위에 있는 제는, 겁제가 차고 있는 제는 또 큰 제로 보는 거야. 겁제가 차고 있는 제는 또 큰 제로 보는 거야. 겁제가 차고. 그래서 겁제 위에 있는 제는 작은 제가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재성만 제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주팔자에 있는 모든 거는 다 뭐예요? 다 제가 될 수 있다. 제가 될 수 있다. 또 이 제하고 제하가 제를 생하는 놈도 제로 보고 또 제가 생하는 놈도 제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관이 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를 생하는 놈도 제고, 제가 또 생하는 놈도 제고, 또 제하고 합충을 하면 또 그것도 제로 바뀝니다. 제하고 합충을 하면 또 제가 돼. 예를 들어서 충미충이 있다. 병화일관이면 축이 제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원래는 인고죠, 인고. 근데 충을 했어, 충. 그러면 재고하고 충하면 충이라는 것은 뭐야? 둘이 교류가 되는 거죠, 교류. 응? 그러니까 재가 요리 교류가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놈도 뭐야? 재야. 그러면 충미 충이 있으면 이 사람은 재고가 두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응? 이와 같이 재를 생하는 놈, 재가 생하는 놈. 또 예를 들어서 축토가 진토로 임묘를 했어요. 이렇게 임묘를 했어요, 임묘. 그러면 진토는 원래는 요건 뭐예요? 관고죠, 관고. 관고인데 재고가 일리 임묘했으니까 요것도 뭐로 변했어? 재고로 변한 거야, 재고로. 관고가 또 재고로 변하는 거야, 재고로. 이와 같이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 속에서 이 재를 이렇게 쫙 그 이 볼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존 명리에서 보면 사주에 여자 사주에 관이 없으면 남편이 없다. 또 남자 사주에 재가 없으면 마누라가 없다. 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왜? 재도 관이 되고 관도 재가 되고 하는데 그게 그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저 기존 명리에서는 이론적으로 이게 너무 미흡해요. 이론적으로 너무 미흡하다 보니까 사주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가 없어. 왜? 아, 재도 재고 식상도 재고 인성 관성 겁재 뭐 록 다 재인데 재가 없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재도 처지만 뭐가 돼? 식상도 처가 될 수 있고 관성도 처가 될 수 있고 록도 처가 될 수 있고. 왜? 남자의 처는 재잖아요. 남자의 처는 재기 때문에 록도 재가 되면 부인 처가 되는 거고 관도 재가 되면 처가 되는 거고 식상도 재가 되면 처가 되는 거고 겁재도 재가 되면 처가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주를 가지고
재관 뭐 이런 게 없더라도 그 중에서 우리가 육친이나 모든 것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명리는 너무 이론적으로 저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론이 틀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론이 미흡하다 보니까 속속들이 이 사주를 분석하는데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그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여서 실전 명리라는 이런 그 새로운 이론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를 이제 봤으니까 이제 재를 취하는 법 있잖아요. 재를 취하는 법. 이 재를 취하는 법. 이 재를 취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제일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어디 직장이나 아니면 공무원이나 뭐 이러면서 뭐를 해요? 봉급 받는 거, 봉급. 봉급으로 이제 재를 취하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봉급을 받는 거. 월급이죠, 월급. 쉽게 해서. 월급, 뭐, 주급, 뭐, 어? 우리나라는 월급이지만, 저, 이 서양이나 아니면 동, 저기, 남미나 이런 데, 이런 데 가면 주급을 많이 받잖아요, 주급. 이런 것도 이제 주급.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봉급을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또 하는 게 이제 기업이죠, 기업. 응? 기업을 운영하는 거. 기업을 운영하는. 그래서 돈을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장사 있죠, 장사. 그렇죠? 응.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이외에 이제 우리가 불법 또 그 잡일에서 보는 사람도 있죠. 잡일. 잡일. 이걸 뭐 우리가는 알바다 이런 얘기 많이 쓰죠. 알바. 이 일 저 일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이게 주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육체 노동이죠. 쉽게 얘기해 육체 노동. 응? 육체 노동을 통해서 뭐 일을 저 농사를 짓는다든가 뭐 이렇게 그런 또 이제 자기 기술을 가지고 뭐 이제 뭐 이제 자기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업에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대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크게 봤을 때 또 뭐가 있어요? 투기 있죠. 투기. 예? 투기를 통해서 돈 버는 사람. 그 투기를 통해서 돈 버는 것 중에 가장 건전한 게 뭐예요? 주식이나 유가증권 같은 거. 주식이나 유가증권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 있다. 또 투기 중에서 좋은 그거는 이제 유가증권이나 주식을 뭐 이런 걸 통해서 버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상적인 어떤 그 어쨌든 정상적인 재를 취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투기에는 또 다른 게 있죠. 투기에는 정상적인 게 있고 비정상이 있잖아. 비정상. 어? 비정상. 비정상이 뭐예요? 한마디로 노름이지 뭐 노름. 노름. 응? 그럼 그다음에 뭐 요즘 스포츠 토토 해 갖고 근데 불법 도박. 비정상인게 불법 도박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사주 속에 다 나와 있어.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은 불법 투기로 해서 돈 버는 사람이구나. 도박꾼이구나. 이런 것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은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돈 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디 직장이나 아니면 국가 공무원이나 이런 데 하면서 봉급 타먹는 사람이구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재를 취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처음 우선은 이제 재를 보는 법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 사람은 사주 속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돈을 취하는가, 재를 취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이제 재를 보는 법 중에 일단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록. 록이 재가 되는 법. 록이 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록이 재가. 록이 이제 사주를 봤을 때 록이 재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록이 재가 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뭐가 사주에 재가 없어. 재가 없어. 또 사주에 또 식상도 없어. 사주에 재나 식상이 없으면 이 록을 이 재로 봐요. 록을 재로. 그런데 이제 이 록이라는 게 여러분들 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지만 저 갑, 예를 들어 갑 있고로 인, 을, 묘 이런 식으로 그 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병은 사, 정은 기, 기나 오 뭐 이렇게 이 록이에요. 그 다음에 사익구로 이 무, 병사무를 같은 록이로 본다. 병사무. 어? 그 다음에 정은 정, 오, 기 이런 거는 이제 록이로 본다. 밥을 병정, 무는 무기는 요 앞에 나왔으니까 어? 무기는 나왔으니까 그대로다. 그 다음에 이제 경이고로 신, 신이고로 유, 임이고로 해, 계이고로 자 이렇게. 응? 임은 해고, 계는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록이로 보는 록이라고 하는데 이 록이 이제 재가 되는 건데 록이 재가. 그래서 이 록은 이 사주에 록이 많은 사람들은 일단은 록은 내 신체잖아. 신체. 그렇죠? 록은 내 신체이기 때문에 록이 많아서 재를 취하면 이 사람들은 뭐야? 힘이 드는 거야. 힘이. 그렇죠? 내 힘을 써서 돈을 버는 거야. 내 힘을. 내 육체나 아니면 힘을 써서. 그래서 비겁이 왕한 사주들이 보면 주로 운동선수나 아니면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내 몸을 써서 해야 되니까. 체육인들, 이런 사람들. 무술인들, 뭐 이런 내 힘, 운동선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록이. 근데 이제 록이, 아무리 록이 있어도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복기가 있어가지고, 복기가 있어서 향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록이 강한데 복기가 있어서 향수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겁이 쉽게 사주에 비겁이 많은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인성이 있어야 돼, 인성. 사주에 록이나 비겁이 많은 사람은 인성이 있어야 복기를 누리는 거야. 인성이 없으면은, 만약에 인성이 있으면 이 사람은 힘 안 들이고, 어? 편하게 향수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인성이. 그러니까 비겁이 많아도 인성이 있으면 인성이. 근데 이 인성이 없으면 이거는 사람들은 아주 잡일이나 하고 노동자 뭐 힘들여서 돈 버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이제 이 록이 이제 록이 사주의 재인 사람들은 무슨 운이 오면 좋겠어? 록이 재이니까. 록이 재이니까 무슨 운, 무슨 육친적으로 무슨 운이 오면 좋겠어요? 록이 재니까 인성이 뭐야, 인성은? 인성은 뭐야? 재를 생겨주니까. 재가 커져요, 적어져요? 어? 아, 커지지. 록이 재니까 인성이, 인성은 록을 생하잖아. 그렇죠? 인성은 록을 생하기 때문에 이 록이 재일 때는 인성운이 와야 좋은 거야. 왜냐면 내 돈이 불어나니까. 오히려 식상이나
이 로기를 할 때 이제 인상이 좋은데 예를 들어 식상이나 일단 겁재 식상운이 오면 뭐야 내 돈이 빠져나가는 거지 그렇죠 식상은 왜냐면 록이 재니까 식상운이 오면 인성이 오면 재를 불려주는 거고 식상운이 오면 뭐야 내 돈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식상운은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 그 다음에 이제 겁재가 뜨면 벌써 뭐야 돈이 겁재가 뜨면 돈이 분산되잖아 그렇죠 하여튼 꼭 이거 아니더라도 운에서 겁재운이 오면 안 좋은 거야. 겁재운은. 겁재는 뭐야? 무조건 내 재를 겁탈해가는 놈이니까. 특히 천간에 겁재가 떠서 오는 해는 그 운에는 무조건 돈 나가는 거야. 돈 벌어도 나눠 먹어야 되고. 그래서 특히 이 천간. 천간에 겁재가 있으면 겁재가 있든지 아니면 천간에 겁재가 그 운에서 온다든가 이런 운에는 무조건 돈 나가는 거야. 이때는 조심해야 돼. 이 겁재 운에는 하여튼 도둑 많은 운이야. 그렇게 보면 돼. 꼭 뭐 다른 걸 따지지 않아도 겁재 운에는 돈 운은 나가는 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그래서 재를 볼 때 이렇게 록을 재로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록이 재일 때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좋아요? 인성이 있어야 좋다. 인성이. 왜? 그래서 인성이 있는 사람들은 복기가 있다 이게야. 그리고 인성이 있으니까 뭐야? 공부도 잘 되죠. 공부도 잘 되지. 왜? 인성을 완전히 설해버리니까. 그 인성도 인성이 공부가 되려면 인성이 완전히 설을 당해야지 공부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인성이 내가 인성을 제압하지 못하고 인성이 망해가지고 이 한다 그러면 그 공부 안 돼. 공부하고 인연이 없는 거예요. 또 인극식을 당해갖고 뭐야 머리가 돌대가리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응? 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식상인데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뭐야 돌머리로 변하는 거죠. 인성이 망해면 돌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학문이다 이런 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밖에. 그래서 식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거, 머리가 좋은 거다. 단지 인성이 이제 좋은 경우에는 관상생을 시켜준다든가. 이제 관살이 많은데 인성이 운이 왔다. 그때는 좋은 거죠, 그렇죠? 관살을 화해주니까 관살을. 매를 때리는 놈을 누군가 하나 옆에서 그걸 이렇게 돌려주니까. 그래서 비겁, 록이 재일 때는 인성운이 좋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록이 재일 때, 록이 재가 되는 사례를 한번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먼저 이론을 배웠으면 항상 우리 실전 명리에서는 뭐예요? 사례를 가지고 직접 해봐야지. 사례를 갖고 해봐야지. 이론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제 사례를 갖고 우리가 그걸 그 이론을 터득해야 내 이론이 된대. 내게 되는 거 내게. 자, 이 사주를 보니까 이 정사잖아, 정사. 정사. 정사 병호가 있어, 병호. 여기서 록이 뭐예요, 록이? 오죠. 오가 록이야. 그렇죠? 근데 자 이사주를 봤을 때 일단은 저 록이 재가 되려면 뭐가 일단 재가 없고 식상이 없어야죠. 자 이사주에 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재가 없어. 또 일단 사주에 재가 없다. 그 다음에 식상도 없다. 그러면 뭐가 돈의 재요? 록이 재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주는 오화가 재야. 록인 오화가. 근데 오후에 뭐가 붙어 있어요? 병화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이 같은 놈이란 말이야. 같은 놈. 병화도 록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지가 록이니까 위에 록이 있으니까 요것도 록이야. 요게 록이니까 요것도 뭐야? 록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연체로서
한 사람으로 보면 돼. 한 사람으로. 연체로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같은 놈이야. 정사나 병호를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정사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 아, 록이 재구나. 이렇게 나온 거야. 두 번째로 보니까 계묘야, 계묘.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묘를 보면 이게 천간과 지지가 이렇게 생관계면은 요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대상이다 이렇게 불러요. 대상. 이게 대상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천간에 그 뭐가 있어요? 천간에 관이 있고 지지에는 인성이 있죠. 인성. 그래서 인성이 관모를 썼다 이렇게 해요. 이 대상은 인성이 관모를 썼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 나하고 생관계가 생겨서 생관계. 그렇죠. 그러면 인이 관모를 썼는데 나하고 관계가 생관계로 나하고 관계가 생겼으니까 인이 관모를 쓴 대상은 내 거야 남의 거야? 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성은 뭐야? 인성과 관성이 겹쳐졌으니까 이 사람은 뭐야? 공직하는 사람이다. 공직. 인성이 관모를 써서 내 거가 됐으니까 인도 내 거, 관도 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책도 있고 권력도 있는 공직을 하는 사람이다. 어떤 공직이라고 그러지만 이 공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국가의 어떤 공무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기업도 요즘은 대기업도 거의 공직이라고 봐요. 이제 대기업.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의 권력도 있고 직책도 있는 사람. 그렇죠. 또 공직으로 보면 국가의 어떤 직책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이 왕에도 이런 인성이 있으니까 관인이 내 거가 됐으니까 이런 공직이 된다.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완전히 설해갖고 다 없어져 버렸죠. 그러면 이 인성이 다 내 거가 된 거죠. 완전히. 인성이 다 내 거가 됐으니까 이 사람 공부가 됐어 안 됐어? 됐다. 학력도 좋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인성이 비겁에 완전히 설을 당하면 학력이 있다.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사람은 남자잖아요. 그러면 이 처가 누굴까요? 여기서 처. 처. 남자의 처는 뭐라고 그랬어요? 뭐요? 재성이잖아.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록이 재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누가 처가 되겠어요? 사화. 왜? 얘들도 다 재지만, 그러니까 얘가 재면 얘도 재고 다 재잖아 이게. 다 재지만 어디에 있는 놈? 자기 궁에 있는 놈. 부모가 여럿이더라도 부모 궁에 있는 놈이 우선이잖아. 그렇죠? 부모 궁에 있는 놈이야. 그러니까 처가 많은 것 같아도 같은 게 니 꼬르지 니 꼬르. 그러니까 사화가 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록이 봐봐요. 록이 재가 되니까 남자의 재는 처니까 록이 처성이 된 거야. 록이 처성이. 록도 그래서 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우리 기존 명리를 찾아온 재가 없고 뭐 비겁만 있으니까 이거 뭐 부인 없는 사주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화가 처다 이 말이야. 처.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이제 처로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사도 보고 아, 이 사람 부인도 없네 이러면 되겠어요? 부인이 있어갖고 애까지 있는데 무슨 부인이 없어? 어? 왜? 사화가 처니까. 어? 사화가 처니까. 어? 요 남자 사주니까 요게 뭐예요? 관이니까 자식이잖아. 아, 자식이 있는데 왜 처가? 처 없이 자식 납니까? 유일하게 있죠. 어? 남편이 없는데 자식 있는 건 유일하게 그 종교적인 차원에서나 있는 것이지 현실에서는 이와 같이 있을 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화가 처가 되는 거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래서 처는 록도 처가 되고 관도 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무조건 재가 되면 처가가 처성이 되는 거야. 남자 사주에 관이 재가 되면 관이 처성이 되는 거고 식상이 처성, 재가 되면 식상이 처성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인운이 왔다. 자, 록이, 갑인운은 무슨 운이야, 이거? 인성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록이 재니까 갑인운에 좋아요, 나빠요? 제가 왕창 벌리잖아. 그렇죠? 갑인운에 인성이 나한테 들어왔으면 내 거가 됐잖아요. 인성이 내 거가 됐으니까 인성은 뭐야? 조직체잖아. 조직체. 그러니까 기업에 이때 뭐야? 기업에 이 사람이 공기업의 공무원이니까 공기업에 뭐가 됐어요? 부사장을 했다. 갑인운에 이 사람이 돈도 벌고 그 인성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그 부사장이 됐다. 왜 부사장이 됐느냐? 왜 부사장이 됐을까요? 사장이 안 되고 왜 부사장이 됐어? 인이 들어오는데 인사 천에서 일지로 못 들어오고 인호 술확 여기 시로 들어왔죠. 시로. 그렇죠. 이 사람이 일지로 들어왔으면 사장이 되는데 시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사장이야. 그래서 왜 부사장이 됐는지도 만약에 요게 가보 정사였으면 내 밑으로 바로 들어왔죠. 그러면 사장이 된다 이게야. 근데 시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사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저의 이제 기초 그 초중급 이론을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왜 부사장이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배워. 이제 주의와 빈의가 있는데 같은 주일에도 일지가 주의가 될 때가 있고 시주가 주의가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주의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시일지의 주의로 들어오면 사장이 되는 거고 주가 되는 거고 시주에 있는 주의로 들어오면 부자가 붙는 거야. 항상 진급이 돼도.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초 이론을 배우면 그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개축운이 왔다. 개축. 그 갑인운에는 이제 좋았다. 갑인운에는 좋았고 두 번째 이제 개축운 중에 자, 축운이 왔다. 축운이. 자, 비겁이 록이 재일 때는 축운은 무슨 운이에요, 이게? 식상운이잖아, 식상운. 축은 식상운. 그래서 록이 재일 때는 식상운이나 겁재운에는 좋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어요? 나쁘다고 그랬지. 나쁘다고 그랬어. 응? 식상운이 왜냐면 추고 천 해버렸단 말이야. 추고 천 해서 내 록을 깨버렸어. 그리고 이 축은 뭐예요? 재고죠, 재고. 재고. 어쨌든 식상이 와가지고 식상이잖아. 이게 식상은 여러분들 사주를 볼 때 이 식상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재를 생해야 돼, 재를. 식상이 재를 생하지 못하면 이때 파재하는 거예요. 파재.
식상이 운이 왔는데 식상이 재를 생하지 못하면 파재하는 거야, 파재. 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사주에, 여러분들 사주에 식상이 재를 깨는 사주가 있어요. 응? 식상이 재를, 예를 들어서 식상이 재를 깨는 사주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임자다, 이민이다. 사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민일주가 사시에 태어났어.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로 가야죠. 근데 이 식상이 인사 뭐라고 그랬어요? 천 깨버렸죠. 식상이 재를 생하지 못하고 식상이 재를 깨버렸죠. 오히려 요런 사주 가진 사람은 평생 돈이 없어. 왜? 그러니까 사주 딱 보고 아 이게 식상이 재 깬 사주 있잖아요. 이런 사주들은 평생 그 사람 돈 못 벌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혼인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되지. 제가 그 이 저한테 사주를 갖고 왔어요. 남자 사주를 갖고 왔는데 사실은 제 이제 그 동생의 이제 여식인데 제 조카가 외삼촌 그 아니 저 삼 저기 작은 아버지 그 이 남자 내가 사귀는데 이 남자 어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사진 딱 보니까 식상이 쟤를 깨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는 이 남자는 평생 착하긴 착한데 평생 돈이 없는 남자라 결혼하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래서 사주 딱 보면 이렇게 식상은 그러니까 식상은 재를 생해야 되는데 식상이 재를 깨면 이런 사주들은 반드시 그 안 좋다. 재가 없다. 평생 재가 없는 놈이다. 먹고 사는 만큼이 있겠지만 큰 재를 축적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 추군에 이제 추군에 추호천으로 이제 내 록이 깨졌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때는 직장을 내놨어. 그 대신 여기에 보면 사축합이 있죠. 사축합이 있으니까 이 사는 누구야? 이게 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인이라고 그랬지. 부인이 습한 이 목화세가 강하잖아요. 근데 축토를 부인이 이렇게 갖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축토는 뭐야? 재고죠. 재고를 부인이 끌고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직장은 내놨지만 누가 돈 벌었겠어? 부인이 돈 버는 거야. 부인은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남자는 자기 그 식상운에 자기 돈이 나간 거죠. 직장을 내놨다는 얘기는 뭐야? 돈이 나갔지만 부인은 돈을 벌었다 이 말이야. 부인은 돈을 벌었다. 이렇게 사주를 보고 우리가 재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돈 벌고 언제 이렇게 록이 재일 때 이런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